여러분, 양심을 전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은총을 주고 있는 살아있는 하느님은 양심이에요. 살아있는 지금 성령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지나가다가 아무나 가서 한번 뒤통수 때리고 오세요. 지금 가서 때려보세요. 못 때립니다. 이거 못 때려요. 양심이 붙잡아서 못 때려요. 그왜 그러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미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랑 이미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을요, 어디 교회에 막 가야, 또 부처님을 절에 가야만 찾을 수 있다. 이런 발상부터가 잘못됐어요.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이, 예수님이 얘기했죠. 뭔 말할지도 다 가르쳐 준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지 계속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안 듣고 있는. 우리한테 안 들려요. 탐진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안 들려요, 소리가. 자기 욕심에 빠져 있다. 근데 마음 비우고 모르겠다 하고 판단 중지, 내 뜻을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 욕심, 내뜻 내려놓고 판단 중지하고, 무엇이 양심의 뜻인가 하고 허심탄회하게 자명한 성찰을 하다 보면 보여요.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가 보여요. 그럼 그 보이면요, 그거 하나 붙잡고 품고 애지중지 그걸 실천하는데 노력하시면, 그럼 여러분은 하느님 사람이 되는 거죠.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느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사람의 아들. 그게 진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중에 사람. 예수님은 사람 중에 사람이 뭔지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은 이렇게 생겼다. 자, 봐라. 잘 있어. 가시면 끝나잖아요. 하느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쓰냐면요, 사람 중에 사람이란. 나 보고 너희도 사람 노릇하는 거 배워, 이겁니다. 모든 성인들은 다 똑같이 인간의 길을 열려고 오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요거 가르쳐 주려고 오셨어요. 보고 배우시면 돼요. 그분들의 그 경전 보시고, 이것도 이제 유교 경전 중에 하나죠. 유교 경전 사서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도 성인의 언행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배울 수 있어요. 그한 인격을 통해 표현된 양심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양심을 표현하는 인격이 되실 수 있고,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